이 니트는 톤과 콜라보레이션한 옴브레니뇨의 집업 스웨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아지 발자국이 이곳저곳에 찍혀 있어요. 톤이라는 브랜드는 많이 생소한 브랜드일 텐데 저도 옴브레니뇨와 함께 일하기 전에는 사실 몰랐던 브랜드예요. 내 시즌 옴브레니뇨의 니트 라인은 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모자는 컴즈앤고즈, 가방은 포터, 니트는 톤, 신발은 더블 푸드웨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은 니트의 옆부분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단추로 여밀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레이어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가디건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전면에 길게 투웨이 지퍼가 있어요. 전면의 지퍼와 양쪽 단추 여밈 디자인으로 각자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연출하실 수 있고요. 목 부분이 크루넥으로 되어 있어서 가디건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그냥 지퍼를 닫아 놓으신 상태에서는 일반 크루넥 니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적당한 두께감의 8게이지 니트라 많이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얇지도 않고 핏은 제가 입은 게 미디움인데 약간 박시한 핏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사이즈 반 정도 오버사이즈 된 느낌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원작이 만화인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영화에 개구장이 데니스가 매일 괴롭히는 옆집 윌슨 아저씨가 입은 니트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그 아저씨가 입은 니트는 이 컬러도 아니고 이 컬러도 아니고 이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오리지널 디자인이고요. 제가 입고 있는 회색과 지금 보이시는 이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코트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좀 귀여워요.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는 흔한 니트 말고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니트 하나쯤 옷장에 가지고 계시면 자신만의 룩을 만들어 가실 때 포인트도 되고 그리고 의외로 여러 가지 옷들과 잘 매치돼서 재밌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톤과 콜라보레이션한 집업 스웨터를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